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푹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역학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역학의 종류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제 친구 얘기하면서 처음엔 그냥 기술했다. 기술 역학. 그리고 가설이 설정된 다음에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했다. 분석 역학. 그리고 이제 확인 사살, 실험 역학. 그래서 요 세 개 워낙 중요하니까 좀 요거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는 기타 역학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역학도 가볍게 이제 얘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가볍게 그냥 쓱 넘어가시면 안 돼.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힘든 바이어스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왜냐면 낱말 뜻풀이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종종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수, 비율과 비. 산수예요. 제발 수학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역학의 종류 중에 이제 기술 역학 하겠습니다. 자, 기술 역학은 어떤 현상이 쭉 이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됐을 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하다 보면 중구난방, 뭐 이게 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기술을 합니다. 어떻게 나눠서 기술을 하냐면, 일단 인적 변수. 이, 예를 들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설사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어떻게 돼?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예, 이런 거. 직업은 어떻게 돼? 쭉 나열하는 걸 우리 인적 변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역적 변수가 있어요. 지역적 변수는 요 병이 우리 동네만 유행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거야? 아니면 외국에서도 유행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지역적 변수라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간적 변수예요. 시간적 변수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 이게 조금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일단 인적 변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남자는 몇 명이나 돼? 여자는 몇 명이나 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지역적 변수 들어갈게요. 자, 지역적 변수는 요 병이 항상 이 동네 가면 항상 몇 명의 환자들이 꼭 있어. 이걸 우리는 풍토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풍토병. 그리고 이거를 엔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엔데믹.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다가 풍토병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이 동네 가면 한 몇 명의 그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환자가 좀 더 많아졌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유행성이라고 표현해. 유행성.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는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에피데믹. 자, 영어로도 외우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유행성은 한 곳에서만 유행을 하는 거야. 또는 한 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두 나라 이상에서 유행해. 또는 두 지역 이상에서 유행해. 그럼 이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유행성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들어보셨죠? 팬데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자, 그런데 비해서, 자, 이게 어떤 규칙이 아니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유행해. 그럼 이거를 산발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걸 스포라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혹시 가을철에 유행하는 3대 유행병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시면 아실 건데, 이 중에 뭐 츠츠가무시, 근데 렙토스프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츠츠가무시 환자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나타났어. 예를 들어 경상도에 한 명 나타났고 전라도에 한 명 나타났어. 근데 둘이서 뭐 전혀 연고가 없는 거야. 만날 같이 뭐 어디 가서 같이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둘이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산발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거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 시험 문제는 팬데믹이 뭐 때문에 많이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됐겠죠.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갔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시간적 변수 들어갈게요. 시간적 변수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변수는 이 질병이 10년 이상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한데, 이걸 우리는 장기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장기 변화.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그 다음에 그런데 비해서 요 병이 2년 또는 4년 간격으로 증가되고 감소되고 한대요. 이걸 우리는 주기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기변화. 반면에 1년 주기도 있습니다. 1년 주기. 1년 주기라는 건 뭐예요?
뭐 여름에 발생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름에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겨울에 발생했어. 그 다음에 겨울에 또 발생을 하는 거야. 1년마다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계절적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